저는 그런 것들과 좀 맞지가 않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학교 근처에 한국인 스님께서 이렇게 직접 미국인들을 이렇게 포교하시는 절을 알게 돼서 그곳으로 이제 제가 이사를 해서 절에서 이제 대학교를 왔다 갔다 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절에서 생활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일단 음식이 맛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공동으로 이렇게 아침, 저녁에 이렇게 참선 수행하고 주말에 큰 스님 법문 듣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행복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고요. 그때 이제 미국인들 거기 제자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이렇게 많으셨지만 그분들도 저한테 너무너무 이렇게 친동생처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스님 해볼까? 왜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는 어떻게 하면 깨달음으로의 길로 가는지는 보이는데, 실제로 몸으로 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망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넉달 뒤에 지금의 은사 스님을 만나서 승려가 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너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나름대로 스스로가 오리지널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결정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고 어느 순간 저에게 세 가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깨달음 세 가지를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내가 너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 이유는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그 친구가 입었던 옷들 기억나세요? 내가 친구의 모습이 일주일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 안 나듯이 친구도 내 모습을 그러면 기억을 할까요? 예. 제 최근에 그 이제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소식을 어떤 스님이 듣고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스님 이제 지하철도 못 타겠네. 왜냐면 지하철 타면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진짜로. 지하철에서 앉아가지고 제 책을 착 펴서 그제책 보면은 이제 제 얼굴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이제 펴고 막 거기에서 보는 대로 읽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이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그 지대한 관심을 가질 거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남이 나에 대해 흉을 본다고 하더라도 아주 잠시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나면 바로 또남 생각이 아닌 자신 생각으로 바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생각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누군가 나의 잘 모르는데 저를 그냥 막 미워해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런데요, 그런 경우 정말로 솔직히 들여다보면은 그건 미워하는 사람 문제예요. 왜냐하면 밉다 예쁘다의 기준이 그 본인의 컴플렉스나 자라온 환경에 기인하는데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영화 써니 여자 주인공이 이제 남쪽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잖아요. 이사를 왔을 때그 서울에서 사는 그 아주 예쁜 여자애가 그 무조건 그 친구를 그냥 처음 봤는데 바로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미워하는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제그 불교 새엄마, 그 아이의 고등학교에서 새엄마가 바로 전학을 그 와버린 남쪽 지방의 그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기인돼서 그 말을 했던 그 그렇구나. 친구가 싫었던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봐도 싹싹하고 재미있다고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신중하지 못하고 말만 많다라고 얘기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상처받으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한다는 많은 일들도 사실 알고 보면 본인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들은 많이 이렇게 울잖아요.